안녕하십니까. 저는 오늘만큼은 선배님들의 뒤를 따라 트롯 퀸이 되고 싶은 자양강장제 같은 가수 곽카스 곽재은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저 더 떨릴 것 같아. 아유, 좋은데. 아, 이 노래 진짜 어렵잖아요. 아, 진짜 떨렸겠어. 지금 그리고 나도. 너무 코앞에서 한다. 어스름 저녁길에 하나도 추운 등꽃이 피면은 체크 들어간다. 바로 쓰시네요. 당신은 변해 꾸려 보이지 않네. 아, 너무 코앞에서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. 오색 불가 빠진 이 거리를 잊으셨구려. 어, 잘했다, 잘했다. 너무 잘했다. 뭐라 그러시려나?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? 네네네. 바로 듣는 바로 해야죠. 바로 잊어버릴 것 같아서. 그럼요. 바로 해야죠. 네네. 아이고야, 무섭다. 눈빛이 달라졌어. 네. 이제 우리 지은 씨는 좋은 점은 천천적으로 꺾는 걸 타고났어요. 천천적으로 꺾는 걸 타고났어요. 칭찬. 칭찬. 죽었다 깨어나도 트로트 가수야. 감사합니다. 죽었다 깨어나도 트로트 가수야. 감사합니다. 내 생각에는 무슨 노래 불러도 다 꺾을 것 같아. 네, 네. 좀 그런 편입니다. 안 들어가요. 네. 타고났네. 나쁜 점을 되게 얘기하자면 일단은 첫 음을 항상 헤매고 있어. 아, 네, 네. 어스름 저녁길에 하나 둘 이래야 돼. 어스름 저녁길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 첫 음을 네. 딱딱 잡아서 넘어가야 되는데 네. 첫 음을 약간 무의미하게 잡는 거. 어스름 저녁길에 하나 둘 어스름 저녁길에 하나 둘 수은둥이 브루스잖아요. 아, 약간만 네. 제가 리듬을 타줘도 좋을 것 같고. 네, 그리고 그. 아, 너무 가만히 있네. 편안하시다. 춤을 추시지. 그게 몸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커요. 전체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해야 돼. 네. 지금 우리가 2m 정도밖에 안 되잖아. 네, 네. 근데도 목소리가 잘 안 들릴 네. 가능성이 있거든. 네. 마이크 힘을 빌려야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 목소리가 네. 일단 2m 정도면 들릴 수 있게끔 네. 불러줘야 돼. 아, 김현자 쌤 성량 어떻게 따라가? 제일 궁금했어. 마이크가 어떻게 여기 있는데 소리가 저번엔 거의 발꿈치까지 내리시더라고. 컨디션 좋을 때는 무릎 밑으로 내려. 기분 좋을 때 무릎 밑에까지. 진짜예요. 그러니까 저거를 요즘에 자꾸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향이 될 때는 이걸 해야 돼. 안 돼, 안 들려. 그렇죠. 한번 1절만 해봐. 그럼 네. 그거를 다시 붙여서 해보겠습니다. 아, AS까지. 감사합니다. 장난 아닌데요. 자, 1절 다시 틀게요. 네. 와, 바로? 그 말씀하신 거 네. 생각하고. 봐봐. 몸. 리듬 이거야 리듬이야 이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 리듬 판다 맞아. 이렇게 하고 어, 알려주시는 거 바로 얼굴은 좀 섹시하게 그렇지 그렇지 눈이 왜 저래 눈이 되게 불안해 보여 졸린 거 아니야 졸려 졸린 거 졸린다 허둠을 약간 무의미하게 잡는 거 어스름 저녁길에 하나도 추운 등꽃이 피면은 너무 달라졌어 그대와 단둘이서 거닐던 이 길을 서성입니다 달라졌어 확 달라졌네요 아, 왜
보기에도 훨씬 편해요. 이렇게 몸을 움직여주니까. 고생하셨습니다.